더 90s. 그 시절 추억 속으로 돌아가보는 시간. 올드스쿨 타임머시. 월요일은 추억이다. 월월 추. 자, 월요일 코너입니다. 월월 추. 지금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한민관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민관입니다. 네. 예. 아. 지금의 한민관이 아니라 이제는 레이싱 카레이서 한민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아, 우선은 개그맨이 네. 방송이 먼저니까 아, 개그맨 네. 한민관이 먼저고 예 레이서 한민관도 있지만은 네. 네, 일단 뭐 월요일부터 굉장히 지금 불편하네요. 왜요? 아니, 목소리 자체가 네. 오늘 뭐 창렬이 형도 없고 네. 아니 뭐 이 DJ 볼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건지 지금 잘하니까 잘하니까 굉장히 DJ 품귀 현상이에요. 이게 무슨 버터칩 아니고 뭐 DJ 구하기가 더 힘들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저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 근데 오면서 저 라디오를 들으면서 네. 왔어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 왜요? 아 근데 목소리가 특히 짜증나요. 근데 더 열받는 건 뭐냐면은 네. 또 곧 잘해.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지금. 아니 충분히 피디님이 저한테 네네. 부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라디오를 하고 있으니까 네. 물론 제가 뭐 그 정도 실력은 안 되지만 네. 일단 물어봤어야죠 저한테. 허준 씨와의 호흡은 어떠세요? 막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허준 씨가 앉아있으니까 불쾌하지. 네. 더 중요한 건 네. 오늘 게스트가 네. 또 저 개콘 선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네. 여러모로 올드스쿨 불편하게 만드네요. 네. 하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네. 굉장히 편하게 듣고 계시니까. 아, 네. 네. 일단 월월추 어떤 네. 코너입니까? 월월추는 어떤 코너냐면요. 네. 올드스쿨 가족들과 함께 추억으로 들어가서 예, 그 당시 유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퀴즈도 풀어보고 여러분의 추억 사연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사실 요즘에 뭐 2015년에는 사실 별로고 한 2013-14년도에는 허경환이가 잘생겼다고 잘생긴 뭐 개그맨 이랬었는데 사실 원조는 이분이죠. 아~ 그리고 저 굉장히 좋아했어요. 내 개그는 뭐 에스프레소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정말 정말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2003년 개콘 대표 미남 이정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누구게? 나 이정수 씨야. 아, 근데 또 이렇게도 네. 뭐 메인 개그 하나 있을 거 하나 해주세요. 아, 메인 개그 예전에 예. 아, 우리 따지면 갑자기 아, 또 이거 하려니까 좀 그런데 예. 내 개그는 비행기야. 왜요? 다시 돌아오지. 비행기 다시 돌아온다고. 이것도 알아야지 웃긴 거거든요. 예. 또. 아니 근데 공스러운 개그. 그렇지 않죠. 예. 네.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올드스쿨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개그 모르시는 분들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다 아시죠. 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올드스쿨 팬이라면. 네. 네. 아, 올드스쿨 팬뿐만이 아니라 개그 콘서트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정수 씨의 이 개그를 모르는 분들이 없죠. 아유, 저 감사합니다. 인간 한민간은 몰라도 이정수는 알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통 개그맨 여러분들이 한 번 잘 되면 다음 코너 쭉쭉 가잖아요. 네. 얼마나 잘 됐으면 그거 하자마자 개그 코너를 안 하기 시작했어. 아예 나갔어요. 갑자기 이제 사람들 옆에서 부추긴 거지. 얼마나 인기가 많았길래. 개그하기가 또 잘생겼거든. 아, 그렇죠. 뭐 낚였다고 봐야죠. 뭐 낚여가지고 네. 한번 그냥 방황 좀 하고. 아니, 근데 네. 배우 활동도 지금도 하시잖아요. 네, 뭐 지금도 네. 하고 이제는 뭐 연예계 이제 문어발식 경영을 시작했죠. 아. 뭐 지금은 이제 하나만 파고 안 되니까. 요즘 한민관 씨 이제 운전도 하시고. 네, 저야 뭐. 이게 이제 잘하면 계속 가다 보면 대리운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택시 운전도 할 수 있고. 아미가 씨 네. 대리운전 회사 하려고 카레이서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뭐 가능하거든요. 나중에 네. 힘들면요. 경업으로 하는 네. 거니까. 아 그리고 네. 요즘에 장수원 씨가 완전 대세잖아요. 사랑과 전쟁 출신이잖아요. 또 장수원 씨도. 아 그렇죠. 네. 이정수 씨도 사랑과 전쟁 하셨잖아요. 아 근데 그 사랑과 전쟁에서 사실 발령기를 처음 했던 건 저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분이 로봇 연기로 히트를 쳤는데 네네. 사실은 제가 먼저 그분보다 훨씬 먼저 발연기를 했었죠. 네. 근데 어떻게 이슈는 그분만 되고 저는 네. 워낙에 로봇 연기여서 그분은 그거보다 내가 좀 낫나 봐요. 그러니까 연기가 어색하긴 했는데 못 빠질 정도는 아니었던 거지. 애매했던 거야. 왜냐면 개그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연기가 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연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수원 씨는 정말 말 그대로 로봇 연기고 괜찮아요? 네. 다치지 않았다요? R2B2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근데 그 정수 씨가 연극 무대도 서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개콘도 이렇게 공개 방청석에서 네. 개그를 하셨잖아요. 네. 연극도 그렇잖아요. 네. 뭐가 다른가요? 어떤 점이? 아 이게 어떤 거냐면 아, 연극 무대는요. 그 인원이 좀 적잖아요. 관객들이. 아. 그래서 좀 더 가까이에서 나를 뜯어봐요. 그렇죠. 근데 개콘은 좀 더 넓은 무대이기 때문에 막 그냥 내 질러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느낌이 확실히 아, 내 약점이 더 들키는 느낌이랄까? 돋보기로 나를 보는 듯한 느낌. 네. 그 이제 개콘은 게다가 또 방송이니까 틀리면 네. 편집해서 다시 찍으면 돼요.
근데 이제 연극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하면 거기서 바로 알몸이 되는 느낌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벌거벗은 느낌. 벌거벗은 느낌. 그럼 차라리 그냥 벌거벗는 연극을 하면. 아, 그건 또 제가 또 자신이 있거든요. 한민관 씨.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DJ를 냉소적으로 쳐다보는 게 있어요? 이게 질문이에요. 뭐예요? 죄송합니다. 차라리 벌거벗고 연기를 하라는 죄송합니다. 게. 죄송합니다. 아, 네. 지금 한민관 씨는 네. 이제 DJ 자리에 이제 허준 씨가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해. 아, 난 세상에 마주 보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얼굴 표정 안 좋은 사람 처음 봤어. 아니 뭐 그렇다 해서 뭐 내가 뭐 DJ 석에 갈 실력은 안 되지만. 아, 갈 수 있죠. 아, 아니,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하도 인상을 쓰니까 0110님이 민관 씨 많이 화나셨나 봐요. 늙어 보여요. 늙었어요 왜?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한민아 씨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좀 많이 펴진 것 같아요. 아 이성 씨도 결혼하셨잖아요. 네. 딸 아, 저도 딸 있으시죠? 아 딸이 지금 11개월인데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근데 10개월 때까지는 막 개인기도 하고 잉크도 하고 빠이빠이도 하고 그랬는데 11개월쯤 되니까 사춘기가 오는지 이게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걸. 아 돌잔치 준비하는 거예요. 아. 네. 돌잔치 때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기. 아, 고민하는. 아. 그때 네. 개그맨 피가 흐르네. 이런 걸 준비하는 거 아니야. 정말 이게 준비를 해요, 애들이. 어. 그 시기에 준비를 해서 12개월 딱 넘어가는 순간 터져요. 아, 호주 시대 애가 있나 보죠? 어, 저는 지금 이제 애가 30개월이 좀 넘었어요. 아, 네. 진짜요? 네, 네. 아, 그 딸 아들? 아들입니다. 저. 아들. 네. 아, 나중에 그 뭐 그 한번 자리하죠. 아니죠. 애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네, 뭐 애 없는 사람 서로 살겠어요. 아, 네. 네. 만드세요. 어, 만들어야지. 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 이정수 씨한테 개인적 질문이 있는데 네. 연기 쪽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발을 뻗고 나가고 계시니까 네네. 현재 지금 뭐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라든지 뭐 종영된 드라마 중에 네. 아, 이 캐릭터는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이 캐릭터 사실은 제가 요즘 애 보느라고 요즘 드라마는 잘 못 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딸을 낳고 보니까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그 테이큰. 리암 리슨이 했던 아, 납치당한 아이를 진짜 장난 아니고 다 죽일 수 있거든요 내가. 진짜로 그 기분 알아 그 알아요 네. 알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 기분 알아 아 이거 혹시 헐리우드에서 듣고 있나요? 지금 김창현 씨가 미국가 있죠? 아, 듣긴 들어요 김창현 씨 헐리우드에 있는 한인분들이 한인분들이 네. 혹시 그 중에 테이큰 감독 아시는 분이 있으면 네. 이정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테이큰 감독님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DJ DOC를 섭외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 못 오게요. 내가 계속 DJ. 영화 찍으라고. 전 테이크 찍고요. 네. 아니, 그리고 네. 이정 씨 환영 문자도 엄청 많이 왔는데, 아, 네. 뭐 일일이 다 소개는 못 해드리는데, 아, 재밌었던 거는, 네. 개그맨이 뭐 좋게 쓸데없이 잘생겼냐? 아, 쓸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허경환 씨예요. 요즘은 개그맨 네. 중에 잘생긴 얼굴은 어, 그렇죠. 허경환 씨고 어. 더 잘생긴 분이 이정수 씨죠. 네. 네. 아, 그 개보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